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더불어 코스닥도 급락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5분 19초쯤 코스닥 15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고,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7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2.1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51.4를 웃도는 수치로 19개월 연속 확장 국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모펀드 KCGI가 매물로 나온 한양증권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한양증권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KCGI는 한양증권의 안정성 및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KCGI, KCGI 자산 운용, KCGI 대체 투자 운용과의 시너지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공지능 회의론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마침표는 언제쯤 찍힐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정말 우리 시장 어두움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피의 사이드카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기준 가격이 5% 이상 하락을 해서 1분 정도 지속이 될 때 발동이 되게 되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기준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5% 이상 하락을 하고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3% 이상 하락한 수치가 동시에 1분간 지속이 될 때 발동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시장을 면밀하게 24시간 감시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정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7%대 급락 양상이 펼쳐집니다. 코스피 지수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2477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718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하루 동안의 지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6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가 됐고요. 하루 동안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오전 11시 20초쯤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태였고요. 지금 점차 지수의 저점이 낮아지는 점을 우려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일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장중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오후 1시 5분 19초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4년 5개월 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 기관의 경우 3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 나타납니다. 외국인의 경우 1조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덜어냅니다. 개인만이 홀로 1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 굉장히 역부족인 수치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나타납니다만 지수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54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867억 원 담아냅니다.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3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추이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선물 모두에서 매수하는 주체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유일했습니다. 이어서 시가 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바깥 날씨는 뜨거운데 우리 증시 얼어붙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봤을 때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출시가 지연된다는 보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AMD가 부각이 될 텐데 여기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지만 오늘 낙폭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9% 넘게 빠지면서 72,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출시 지연 보도 속에서 SK하이닉스도 빠집니다. 8% 넘는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해줬던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 오늘 같이 빠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 넘는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오늘 1% 정도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정말 냉각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도 앞서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급락 양상이 펼쳐지는데 기아 역시도 빠집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두 종목이 이 거래일 동안 10% 내외의 하락 양상이 펼쳐진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3% 넘게 빠지고 있고 금융주인 KB금융, 신한지주 모두가 급락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하락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얼어붙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그나마 HLB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1%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선방을 한다라고 했던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역시도 여기선 4%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도 급락 양상이 펼쳐집니다. 리가켐 바이오 급락 양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는 종목은 클래시스가 유일합니다. 2%대 급락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의 진단 저희 방송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경제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입니다. 네, 오늘 안녕하십니다는 인사 자체도 참 어색하게 들리는 하루인데요. 뭐 지난 금요일 날 워낙 급락을 해서 뭐 오늘 정도에는 뭐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 기대를 뭐 그대로 되없는 그런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동안 뭐 일단 뭐 기계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빠른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뭐 누가 뭐래도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물에서 지금 1조 4천억이 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의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락의 폭이 넓은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지금 시장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다. 사고 있어도 굉장히 효과를 낮춰서 사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는 글쎄요. 오늘 그동안 많이 사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량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이사님 지금 현재 구간의 이 하락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이다라는 판단도 들고 있는데 지금 뭐 대만도 8% 급락 네. 그리고 뭐 일본도 우리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우선은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눈으로 보기에도 그 부분은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관과한 부분이 BOJ의 금리 발표가 15BP 인상을 하고 나서 당시에 시간이 1시 정도 되었었어요. 1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그 BOJ 쪽 같은 경우에서 일본의 그 엔달러 방향 같은 경우가 그때 다시금 약간 엔저로 트는 방향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시장의 대응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콜도 있어 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 시장 장중에 달러 엔화 같은 경우가 150엔을 깨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1차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커졌던 시장 변동성은 한번 잠시 시장을 잡아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기계적으로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물량이 출회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단을 하기보다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장은 보통 박스권 하단은 잘 깨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하락장의 형태로 봤을 때는 1차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당일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매수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이격과 관련된 부분에 지표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오늘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만약에 내일 개파락, 미국장이 또 하락을 해서 개파락이 나오면 내일은 뭐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수는 있는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뭐 이 정도로 하락했다고 해서 현금을 급하게 쓰는 흐름은 아니고, 또 다르게 이제 여기에서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리밸런싱에 대한 대응 부분들, 이번에 낙폭과대부터 시장이 돌리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시장을 통해서 드려봅니다. 네, 뭐 저 역시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은 비슷한데요. 뭐 미리 현금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금이 있는 분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품들을 통해서 하락에 미리 대비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그 ETF 중에 하나도 커버드 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좀 느린 상승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계속 보장받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급락이 나오면 커버드 콜도 다 청산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락은 일정 부분은 그런 ETF와 관련된 기계적인 매물이 더 증가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든지 과도하게 쏠려고 하면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즉 AI 하나 믿고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다 폭등했었는데 그 AI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일본, 대만, 한국이 동시에 모두 폭락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믿음 속에서 최근에 뭐 블랙홀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현금을 아끼는 것이 좋겠고, 100%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기는 너무 좀 아까우니까 약간 좀 과열된 측면, 하락도 과열된 측면이 있어 보여서 반등을 기다렸다가 종목별로 조금 다르게 현금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을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 이따가 뭐 아마 캐스터도 한번 언급을 해주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샴의 법칙이라는 게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뭐 따져보면 12개월 최저치보다 3개월 고용지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이게 0.5 이상 벌어지는 게 일종의 신호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경기 침체 신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그에 대해 해석을 할 때 선행지표로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안고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논리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제가 우선은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을 원래는 잘 보지 않아요. 잘 보지 않는데 하나의 선행지표의 데이터들,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결정을 할 때 핵심 지표들은 봅니다. 고용, 그다음에 물가, 이 부분인데요.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의 영향을 감안을 해서 샴의 법칙 같은 경우로 도출을 해봤을 때, 어찌 보면 경기 침체 도래에 대한 데이터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에 대한 시장을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금요일에 고용 같은 경우가 좀 단순하게 실업률 기준으로 4.1%가 예상이 되는데 4.3%가 나왔고 여기에서 딱 지표와 관련된 부분 샴의 법칙 이게 다뤄지다 보니까 조정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 건 이번 주에 과연 경제 지표에 중요한 발표들이 있는지 그걸 보니까 월요일 ISM 서비스 지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시장에서 뭐 이 지표가 잘 적정히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이 반등은 나타날 텐데 그 강도는 그렇게 강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후반에 갔을 때 물가 지표 발표 이를 놓고는 시장에서 다시금 좀 약간 뭐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 적당히 물가가 나와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크로 시장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가 반전을 나타내면 시장의 반등은 강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안고 지금은 보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저는 그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 법칙을 만든 그러니까 지표를 만든 그 샴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이거 예측 지표 아니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미국이 지금 완전 고용에서 완전 고용에 좀 둔화되는 정도예요. 그럼 예전에는 별로 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고용이 나빠지니까 뭐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고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은 다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조금 안 좋아진 거 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다? 그러면 미국은 뭐 경기 침체를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말 미국 고용이 그렇게 뭐 급속도로 악화되는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지표인 거고 오히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준비된 좀 화면을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엔달러 떨어지는 속도거든요. 그렇죠. 네. 외환시장의 변동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에 많이 변해봐야 0.5% 변하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주가, 환율 중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게 환율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162에서 지금 142까지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증시 하락과 지금 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고점에서 떨어진 날과 하락 각도와 이런 게 지금 일본 증시, 한국 증시, 엔비디아의 하락, 나스닥의 하락과 모두 맥락을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결국 BOJ의 정책으로 인해서 엔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세로 가는 것, 예전 마치 플라자비를 보이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아침에 뭐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의 위치는 130엔이 적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분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러면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 이 위치 142엔이라고 있는 이 위치도 엔화가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우리 시장에는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이게 왜 우리 시장에 좋을 게 없냐? 엔화가 강세로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원화환율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자동차 종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결국 시장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저 엔화의 흐름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그게 얼마일지 모르고 어느 정도가 청산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세계 자산시장에 퍼져 있는 엔캐리가 청산되면서 지금 수급이 비어있는 것을 메꿀 만한 반대 수급이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워렌 버핏이 뭐 애플 주식도 절반 팔았다고 해서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은 주식 많이 사지 않았죠. 전부 누가 사고 있었느냐?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사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ETF 같은 기계적인 상품에서 사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한 번에 무너지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쉽게 저점을 예측할 수 없고 그나마 저점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이 최근 매크로에서 보기엔 제가 보기엔 뭐 샴의 법칙 뭐 이런 경제 지표가 아닌 엔달러가 어디서 하락을 멈추느냐가 관건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데 뭐 BOJ나 일본 정부 쪽에서 뭐 강력하게 개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정부 쪽에서도 지금 뭐 금융시장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일본과 협력해서 한다고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이 매크로의 변동을 막아줄 수 있는 뭐 그런 대책이 나올 때가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뭐 동의하시나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이게 보통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지수가 매크로장은 박스 하단까지 안 빠진다. 하단을 깨더라도 보건 같은 경우는 뭐 수일 내, 보통 한 일주일 내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인데 짚어주신 것처럼 그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게 속도죠. 하락하는 속도, 즉 엔 평가 절상이 되는 속도 같은 경우가 계속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가속화가 되는 부분이 워낙 파생에 대한 유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지수의 과매도는 들어왔어요. 지수 과매도는 들어왔는데 현금은 또 급하게 쓰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차라리 확실한 건 이 엔화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줄거나 또 그까지 가는데요. 변동성이 줄거나 다시 좀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을 확인하고 현금을 쓰는 게 낫긴 낫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마음이 되게 무겁지만은 저는 이 엔달러 같은 경우의 추이 방향성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장 중에 한 번도 방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네. 사이드카가 나와도 돌리지 못했고 지금 뭐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도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되면 원래는 그 조건이 있지만 조건을 무시하고 실제로 호가 자체를 멈추는 프로그램이나 대형주 호가 자체를 멈추는 이 조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좀 멈추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주름 잡았던 이슈,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잠시 후 장은혜 캐스터를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죠.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킷 브레이커가 방금 발동이 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내놓은 것이 필요시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이 겨우 40개를 넘어서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승하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전쟁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사실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시작이 되어 왔었고 1년 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동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고조가 됐던 이유는 7월 31일에 있었던 바로 하니예 암살 사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니예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데 이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에서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란 쪽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내놨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개입을 할 것을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해서 방어 계획까지 모두 다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의 이런 대립도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띠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아랍 외교관과 대화를 거부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보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부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이란의 참전 여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현재 보복 가능성을 높이고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란이 만약에 보복을 하게 된다면 중동 5차 전쟁까지 번질 수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란이 언제 보복을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티샤 베아브 기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티샤 베아브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13일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이란과 이라크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애도를 하는 날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다는 것은 속보로 들어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티샤 베아브 기간에 이란이 지금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가자지구 학교 두 곳을 포함해서 피란민 총을 폭격을 해서 최소 44명을 사망케 했다라는 이야기 질러 나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학교가 하마스의 은신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학교가 아니다. 피란민 총이 여기에 임시 거처를 두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나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25%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어냈고요. 지금 현재 4거래를 연속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펙코 역시도 지금 현재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빅텍 역시도 강세, 그리고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역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은봉 전환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슈 체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쇼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됐었죠. 주말 사이에. 하나는 비농업 고용이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실업률 역시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게 되면서 고용이 뚝 하고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샤메 법칙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메 법칙이라는 것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에서 1년 최저치를 뺀 수치가 0.5%를 웃돌 때 경기 침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샤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을 할 때 이것을 경기 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확도에 있어서 샤메 법칙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50년 이후에 총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번이나 적중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7월에는 0.53%, 그러니까 0.5%를 웃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샤메 법칙이 거론이 됐을 때보다 고용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다. 그리고 이 샤메 법칙 특성상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샤메 법칙의 창시자다라고 불리는 클라우디아 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침체 걱정할 수준 아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이 변수를 지나오게 되면서 지금 노동시장의 상황은 약간 다소 과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경기 압박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꺼내놨습니다. 제발 부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 그리고 또 클라우디아 샴의 말이 맞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이제 업종, 뭐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또 발생한 서킷 브레이커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체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 블랙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뭐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큰 두 축을 보자면 전쟁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블랙웰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 블랙웰 이슈의 핵심은 결국은 잘한다 했더니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했던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는 CPU마저도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아 역시 엔비디아는 CPU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TSMC가 못 만든다고 하니까 TSMC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는 잘했는데 네. 그걸 못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설계 자체가 과도해서 TSMC가 헤매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둘 중에 누가 실수를 했던 이게 만약에 지연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HBM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논리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가 다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성웅 이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론적으로 봤을 땐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지연된 캐파 2025년까지 수요 초과를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수치가 병목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 일부, 그다음에 때마침 뭐 AI 뭐 그와 관련해서 이 캐펙스가 과연 회수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겹쳐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게 뭐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밝혔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한 게 짚어주신 것처럼 뭐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 둘 중에 이게 어느 쪽에서 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거고요. 실제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한 3분기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에 이상은 없을 텐데요. 공백,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주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건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낙폭과대주부터 볼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도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먼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중심은 테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리밸런싱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지금의 리밸런싱의 핵심은 우리나라도 테크주, 그다음에 변압기, 식품 이런 쪽이고 늘 봤던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테크윙, HD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이런 쪽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건 그 부분 아닐까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믿었던 2차 전지 자체가 결국은 이 캐즘이라고 하는 벽을 만나서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키웠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전기차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네네. 네, 다만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군들의 급락이 나타난 건데 네.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이 뭐 물론 좋은 상황이고 뭐 독점 기업이고 다 네. 좋은데 밸류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변동성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일본 기업들 검사 장비 쪽은 기본 50%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뭐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 원래는 장비주들 한 20배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 HBM 사이클 때 뭐 40배, 50배의 당위성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뭐 수요에 대한 공백, 그다음에 그게 일종의 뭐 캐즘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이익 같은 경우는 한 분기를 비고 나올 텐데 이익 대비해서 시총을 도출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때 멀티플 같은 경우는 할인이 대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여기에서 과밸류 수준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합니다. 확실히 우려를 하고 물론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다 빠져서 다시금 재편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뭐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50배 이렇게 부여받던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할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한 20배 어찌 보면 주가는 반토막 이렇게 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시장에서는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그 소위 이제 독점에 준하는 기업들의 주가 1년간의 수익률입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140%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TSMC, ASML 전부 급락했다고 하는데 TSMC가 64%, 하이닉스가 47%, ASML도 여전히 23% 플러스 난 상황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빠졌지만 이들 종목이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지수가 지금 1월 초반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수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 혹은 뭐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도 한 20% 내외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들 종목의 흐름은 뭐 우리가 고점에서 빠진 것 때문에 나쁘다라고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면 되돌릴수록 전혀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충분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거예요. 먼저 샀던 사람들은. 다만 뒤늦게 쫓아선 사람들은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이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겠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소위 독점을 얘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빠지고 있는 국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시장의 수급이 뭐 돌아선다 얘기를 해봐도 쉽게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즉 엔비디아 쪽에서 확실하게 무언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TSMC 쪽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쪽이 좀 빠져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아마도 이들 종목에 뭔가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들 종목의 지금 뭐 기술 싸움, 뭐 기술의 전반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도 물론 주목해봐야 되지만 소위 독점 기업들의 주가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지금의 국면은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즉, 또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신중론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뭐 기존에 제가 이 방송을 나와서도 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전자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속도가 안 나오거나 지금 뭐 3개월 얘기하고 있는데 3개월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설계 결함이라고 한다면 더 지연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제조 결함이라고 한다면 제조 결함은 뭐 빠르게 뭐 돌아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네 종목 소위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이 네 종목의 주가 회복도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가 관건이고 자, 이 중에서 하이닉스가 독점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미 마이크론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뭐 8월 9월 달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를 제외한 소위 독점 기업인 엔비디아와 TSMC와 ASML의 주가의 회복력이 아마도 국내 종목군들의 주가 회복력과 맞닿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종목만 보기보다는 글로벌 종목을 다 같이 한 통에 놓고 같이 좀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건 전쟁 관련 위험이에요. 지금 뭐 이스라엘 뭐 이란 그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데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리스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주가락에 녹아 있을까요? 아니면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 점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시장은 경기 침체 부부 침체 가능성을 더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유가의 반응을 보면 유가가 올라오기보다 되려 빠지거든요. 빠진다는 의미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시장에 대한 그 수요 둔화죠. 경기 침체가 수요 둔화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를 활용해서 관련된 개별주를 매매를 하시겠지만 지금 겉보다는 워낙 시장이 낙폭이 과대? 낙폭이 크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대응 부분을 좀 열어두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주는 어찌 보면 크게 매수를 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말로는 또 안 좋다 보니까요. 저는 낙폭 과대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라는 시각으로 언급을 드리고 지수가 8% 밀리는 흐름은 코로나19 때도 피날레 때, 네, 그 중간 때 있었던 일이고 전자가 10% 정도 밀렸을 때도 거의 금융위기 수준 때 네. 시스템 리스크 때 밀리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좀 유례 없는 비이성적인 시장이고 우리가
주중에 기술적 반등은 봅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과매도가 나오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반등을 보는데 저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의 뭐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방향성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 그때는 주식을 좀 줄이는 대응 부분들 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게 우리가 예측이 쉽지 않은 변수죠. 뭐 누구는 약속 대련일 거라고 하고 네. 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좀 더 상황이 악화되면서 약속 대련 수준을 넘어서 뭔가 좀 심각한 그런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메네이가 이례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이란 국민들의 그 반감 뭐 이런 것들도 또 소화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물론 누가 먼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뭐 다 이제 서로 계속 뭔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가와 관련돼서는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 항상 약속 대련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네. 자, 또 하나는 유가가 지금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지만 중국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마저 경기가 망가지면 경기의 그 하락 부분을 반영해서 누르고 있는 하락 압력 자체가 유가를 정체시키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그 해석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지정학적 이슈도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다면 역시 필요한 건 일정 부분의 현금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도 결론 내리고 아 이거 지금 시장에 다 반영됐으니까 지금부터 배팅 시작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열린 변수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방향성을 알 수 없다면 일단 한 발 뒤로 빼는 것이 여기도 관건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헬 이슈라든지 뭐 최근에 나타난 미국 경기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슈 중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에 지수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는 어디에서 좀 포인트를 보고 있냐면 요즘 선물 차트를 조금 보여주시면 30만 계약까지 급증했던 미결제 약정이 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 3만 계약 정도가 빠졌고요.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다시 신규 포지션이 거의 2만 계약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들어온 신규 포지션들은 방향성을 보고 강하게 베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느냐가 관건인 거죠. 아직까지 브레이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점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한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에 확보해야 될 것은 확실히 뭔가 조금 돌아섰다 혹은 하락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업종 중에서 그래도 방산주가 아침까지는 견조하게 버텼다가 네. 방산주도 지금은 뭐 종목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같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빼면 은행주하고 IT 빼면은 가장 강했던 게 조선, 방산 뭐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보통 그 지수가 어떤 레벨의 중간을 지날 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영향을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락의 중간에서 말미 정도 갈 때 이렇게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지는데 오늘은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같이 매도를 우선 해줍니다. 현금을 할 수 있는 쪽은 우선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낙폭과대 쪽을 좀 준비할 그런 시기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과대 먼저 그다음에 뭐 연결해서 실적주 이런 식으로 대형주 중소형 쪽으로 퍼지는 흐름이 나타날 거거든요. 지금은 반등 나오면 낙폭과대부터 나옵니다. 그게 테크고 그거를 준비하고 보는 거죠. 준비하고 보는 상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100%, 120%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의 어떤 멈춤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전제를 드립니다. 하락의 멈춤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긴 꼬리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의 전환이거나 아니면 선물 시장 쪽에서 확연한 어떤 포지션의 청산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우리가 대충 저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변수에서는 뭐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의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미국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신호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일단 뭐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만약에 증시가 반격을 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반등의 1순위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조선, 방산, 뭐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렇게 실적이 괜찮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뭐 10%, 20%씩 밀린 종목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입 시기는 지금 오늘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모레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락의 압력이 확실하게 뭔가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면 그때 베팅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 반등 탄력이 낮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걸 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탄력을 제한시키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더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여전히 뭐 싼 종목도 많고 여전히 하반기에 뭐 수익성이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종목군들도 많지만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망가지면 아무래도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지금 이성훈 기상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뭐 변동 포인트 있을까요? 지금 뭐 정지 서킷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이 아니죠.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뭐 선물 같은 경우 2단계 하락 이런 식으로 내뜨고 있는데요. 와, 이런 장은 정말 코로나19 이후로 오랜만에 봅니다. 이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은 생각하는 것, 이 정도가 바닥 아닐까라고 할 때보다 한 방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현금을 급하게 쓰기보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가격 지표에 대한 확인 부분, 그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 지수는 돌아서기는 할 텐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서 지수 반등이 나올 테니까 버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리밸런싱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때 먼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체크를 계속하는 걸로 그 부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테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과거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어느 때와 좀 비슷하다고 느끼냐면 뭐 상황은 아주 많이 다르지만 그 날 하락한 하루만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2001년도 9.11 테러가 생각이 나요. 네네. 그때 뭐 KTNG를 비롯한 몇 종목을 제외하고 이제 전 종목이 다 거의 뭐 하한가까지 빠지는 그런 양, 뭐 중대형주 가리지 않고 빠지는 양상이었거든요. 오늘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와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 또 그때처럼 움직이지도 않을 걸로 보여지지만 하루의 오늘 움직임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저점을 벗어났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시장에서 뭔가 시그널을 주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의 이 하락이 국내 내부적으로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외부 변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뭔가 줄어들어야 국내 시장도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 기준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우리 시장의 변동을 야기한 외부 요인, 미국 증시, 엔비디아, 일본 증시, 엔달러 이런 것들이 멈추는 것을 확인해야 반격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확인해 봐야 될 변수, 엔달러,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서 긍정적 요소가 나올 때 우리 시장도 비교적 탄력적인 반격이 가능하다. 반격의 선봉장은 어쨌든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산 이렇게 기존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주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고요. 코스닥이 어느새 지금 하락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뭐 어떤 유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뭐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데 지금 더더욱 정신을 좀 차리고 이 하락이 좀 과도하다면 어떤 종목을 노리고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시 후 백선의 앵커와 함께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